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거버의 대표적인 키체인 멀티툴 두 가지의 비교 영상이 되겠는데요. 왼쪽에 있는 제품은 거버 다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거버 바이스가 되겠습니다. 왜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냐면요, 가격도 비싸고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거버 다임보다 바이스가 한 돈천원 정도 그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샀던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차이는 뭐별 차이는 아닌데, 이두 제품이 같은 거버 제품이면서도 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대비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이두 제품을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하실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두 제품을 비교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제품 모두 각각의 개별 리뷰가 있기 때문에요, 자세한 것들은 개별 리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예, 사이즈는 크기는 두 제품 모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거버 다임 같은 경우에는 요 병따개 부분이 이렇게 밖으로 외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조금 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거추장스러워 보이기는 한데, 그래도 갑자기 병딸 때는 바로 그냥 오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길이 차이는 요 부분, 병따개 부분이 다임이 조금 더 길고요. 폭은 바이스가 조금 넓습니다. 예.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육안으로 보시면은 바이스가 훨씬 폭이 넓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제품의 두께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전에도 보여드렸었는데요. 먼저 거버 다임의 무게입니다. 66g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예, 거버 다임의 무게는 66g이 되겠고요. 바이스의 무게는 68g. 약 바이스가 보시기에도 커 보이지만요, 많이 차이는 안 나네요. 2g 정도 차이니까요. 거의 비슷한 무게라고 보시면은 되실 것 같고요. 먼저 잠시 카메라를 끄고 툴을 펴 놓은 상태에서 비교를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툴을 다 펼쳐봤는데요. 예, 펼친 모습은 이렇고요. 예, 일단은 공통되는 툴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버 다임에 나이프가 있고요. 바이스에도 나이프가 있습니다. 나이프의 사이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폭도 바이스가 더 넓고요. 크기도 약간 더 큽니다. 바이스의 제품이 다임보다 크고요. 나이프를 접고, 그리고 거버 다임의 줄 겸, 파일 겸, 일자 드라이버, 십자 드라이버를 같이 쓰실 수 있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있고요. 예. 십자 무늬는 아니지만은 피스 같은 거는 일반적인 피스 풀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러한 드라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파일 겸, 여기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 모양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플러그 조이는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드라이버 기능이 되겠습니다. 바이스도 접고 다임도 접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는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돌출되었던 이 병따개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큰 일자 드라이버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리고 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병따개 부분하고 이 일자 드라이버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작은 제품에 이거를 탑재하다 보니까 강도면에서 휘어지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을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병따개 겸 일자 드라이버 바이스에서 접고 다임은 여기는 접을 수가 없으니까요. 병따개 겸 일자 드라이버. 예. 그러면은 툴이 이렇게 남게 되겠는데요. 예, 이렇게 남게 되겠습니다. 여기 다임에는 가위가 있고요. 바이스에는 가위가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비되는 기능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능이 다임에는 가위가 있고 바이스에는 없다는 점. 그 부분이 되겠고요. 다임에는 요 패키지 오프너 우리 그 플라스틱 포장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쉽게 벗길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지 오프너가 들어있고요. 바이스에는 이 기능 대신에 서레이드 나이프가 달려 있습니다. 예, 서레이션 나이프가 되겠고요. 예, 그 차이. 예, 대비가 되죠. 그리고 다임에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없는데 바이스에는 요 작은 일자 드라이버, 정밀 작업을 할수 있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임에는 요 안에 핀셋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스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예, 이러한 차이들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툴의 개수로 따지면은 이 핀셋이 하나 더 들어있는 다임이 더 기능이 많다고 볼수 있겠죠? 예, 이렇습니다. 예, 가위가 들어있고, 가위가 들어있지 않지만은, 서레이드 블레이드가 들어있고요. 이쪽은 패키지 오프너가 들어있고, 예, 상당히 고르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것 같은데요. 저희 어차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서 고민할 일이 없었는데, 예. 기능적인 툴의 차이는 보여드렸고요. 예, 플라이어를 펼쳐보겠습니다. 예, 두 제품 모두 스프링 액션이 있는 이 원상 복구가 가능한 그러한 플라이어가 되겠고요. 플라이어 크기는 다임이 바이스가 조금 더큰것 같고요. 예, 보시기에도 예, 더 큰, 크고 튼튼해 보이는 플라이어를 바이스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 스프링은 여기는 이렇게 철사형 요런 클립 같은 그런 철사를 갖다가 이 안에다 내장을 한 스프링이 되겠고요. 바이스의 스프링은 바깥에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노출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은 저도 열어보진 않았는데요. 제가 전에 제품들을 이렇게, 저가형 제품들 고장나 그랬을 때 분해해 보면요. 요, 노출은 안돼 있지만 요 안에 이런 5핀인데요. 요런 식으로 감겨 있는 스프링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아마 이런 형태의 스프링이 이 연결 부위를 감싸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프링이 노출이 안 된다는 점은 저는 이 바이스가 더 좋아 보이네요. 예. 바이스는 약간 듬직해 보이는 스타일이고요. 다임은 보시다시피 조금 슬리며, 예.
바이스가 남자라면 다임은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요. 예. 두 제품 모두 다임은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했고요. 바이스는 거의 실사용을 거의 안한 제품인데 애초부터 이렇게 유격이 있더라고요. 플라이어 끝이 제대로 정렬이 안 되고 이렇게 유격이 있고요. 두 제품 모두 다 그런데요. 바이스는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조금 덜한데 다임은 애초부터 이거는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유격이 끝머리가 정렬이 안 되고 예, 와이어 커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예, 매일 사용하는 클립이고요. 예, 무난하게 잘리고요. 유격은 있는데 철사 정도는 절단이 되네요. 바이스도 요 철사는 절단이 됩니다. 요번에는 전선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렬을 시켜 보려고 바이스 플라이어도 물려보고 다 했는데 안 잡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와이어 커터를 전선을 잡으니까 이렇게 틀어지고요. 이게 정렬이 딱 돼야 되는데, 예, 이거는 절단을 못 하나요? 유격이 너무 있어서 그러는지요. 제 거버 다임은 품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플라이어 끝부분에 이 정렬이 너무 심하게 안 되다 보니까 너무 흔들려 가지고 이런 것도 근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나요? 보상수리요? 저는 거버 제품을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어서 예, 바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예, 바이스도 유격이 조금 있는데 예, 억지로 당기면은 이렇게 절단이 되네요. 예, 절단 잘 됩니다. 바이스는 유격이 살짝 여기 정렬이 안돼 있는데 흔들리는데도요. 모르겠습니다. 더 쓰면은 다임처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와이어 커터의 성능은 제 제품을 기준으로 볼 때는 저는 바이스가 우수한 것 같습니다. 예, 예전 영상들에서 다 보여드렸는데, 예, 나이프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거버 다임입니다. 예, 아주 예리하고요. 절삭력이 좋네요. 그리고 가위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가위는 조그마하지만 제가 자주 사용하는데 쓸만하더라고요. 저 소그 가위들은 진짜 성능이 안 좋아갖고 큰 제품에 들어있는 가위나 파워 파인트라든지 파워 리터라든지 신제품에 들어있는 가위들이나 품질이 되게 안 좋은데요. 다임에 들어있는 이 가위는 레더맨의 스커트 PS4 못지않은 그러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스의 나이프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임보다는 칼도 약간 더 길고요. 이 폭이 넓고 더 튼튼해 보이는 나이프인데요. 예, 바이스 역시 나이프의 성능은 좋습니다. 이두 제품은요, 모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고요. 예, 바이스도 나이프의 성능은 아주 좋습니다. 예, 여긴 가위가 없으니까 가위는 못 보여드리고요. 다임에 들어있는 예, 이 패키지 오프너가 되겠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잠깐 카메라를 멈춰야겠네요. 예, 일반적인 생수통이고요.
예, 거버다임의 요 패키지 오프너의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작지만은요, 보시다시피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예. 어우, 시끄러운데. 예. 아주 좋은 성능의 그러한 패키지 오프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이스의 서레이션 나이프인데요. 다이미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서레이션 나이프는. 예. 예. 플라스틱이고요. 예, 아주 작지만 아주 좋은 성능의 서레이션 나이프가 되겠고요. 이 플라스틱을 자를 때는 서레이션 나이프는 계속 이렇게 톱질하듯이 하실 필요가 없고요. 처음에만 살짝 이렇게 요 정도 한 1~2mm 정도만 넣어 주신 다음에 바로 자르시면 잘라져요. 예, 크게 톱썰듯이 굳이 안 하셔도 예. 아, 작지만은 아주 좋은 성능의 서레이션 나이프가 되겠고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패키지 오프너는 그렇다 치고요. 가위를 선택할 것이냐, 바이스의 서레이션 나이프를 하셔야 되냐, 이 부분이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가격은 돈 1,000원 차이로 이 바이스가 조금 비싼데요. 같은 조건이라고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다임이 저한테는 더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이 가위가 들어서. 저는 가위를 많이 쓰는 편인데, 어느 게뭐 좋다, 나쁘다, 그거는 제가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서로 특징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바이스는, 이 다임은 툴을 개방하는 게더 쉽습니다. 툴을 더 쉽게 빼실 수가 있는데, 바이스는 약간 조금 더 정교해 보이고, 유격도 없어 보이고, 그런 느낌은 있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바이스는 이 툴을 꺼내는 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요. 다임보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스프링 액션도 좀더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툴 빼기가, 조금 손톱을 무조건 써야, 가능하고, 툴 빼는 스트레스를 바이스가 조금 더 받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나름대로의 개성이 있는 툴이기 때문에, 가격이 2만 원 정도니까, 레더맨의 스커트 PS4가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요 제품인데,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품질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은, 레더맨은 가격이 이두 개를 포함한 가격이지만은, 정교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플라이어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격도 거의 없고요. 레더맨은 레더맨 제품이 품질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가성비를 굳이 고려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레더맨 제품처럼 정교하진 못하지만은 다 멀티툴들은 싼게 그만큼 성능이 안 좋은 거는 당연한 이치고요. 그래도 다 없는 것보단 낫고, 이러한 제품들도 제가 옛날에 저 길거리에서 이거 3,000원인가 5,000원인가 가격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주고 산 건데, 이거 뭐 중국 제품인데 아무 표기도 되어 있지 않고요. 회사 브랜드도 없고, 이렇게 막 볼펜 스프링 같은 것도 막 노출되어 있고, 이 기능들이 써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날도 다 가른 건데, 아유, 제 인건비도 안 빠지는 짓을 왜 하나 싶어서 갈다가 말고, 뭐 그렇지만은
이런 3,000원, 5,000원짜리 제품들도 없는 것보다는 다 낫거든요. 써보면은. 이렇게, 이건 더 흔들리네요. 예. 애초부터 이렇게 흔들렸었는데요. 보여드린 끝에 이게 얼마였더라? 3,000원, 5,000원, 3,000원인가 제가 줬던 것 같은데요. 예,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예정이 없던 테스트인데요. 이제 보면. 어우, 이거, 예, 잘리기는 잘리네요. 예. 근데 와이어, 전선 절단도 과연 될래나. 예, 완전히 플라이어가 틀어졌습니다. 한쪽이 이쪽으로 튀어나오고요. 예, 이래가지고요. 제가 바이스가 이 커버 제품 키친 둘이 레더맨보다 못하고 했지만은요, 이런 거에 비하면은 멀티툴을 처음 접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집에서 싼 맛에 쓰시다가 예, 이렇게 아예 씹혀버려가지고 예, 이런 제품을 보시다가 이 2만 원짜리 다임이나 바이스를 보시면은 굉장히 품질이 좋다고 생각하실 건데, 어쨌든 하다못해 이러한 출처도 없는 몇천 원짜리 멀티툴도요, 그래도 급할 때에는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이어 커터 기능은 제대로 수행을 못해도 뜨거운 거를 집는다던가 뭐를 짚을 때는 큰 토크를 요하지 않는 이상 이런 걸로도 다 이렇게 집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툴은 좋은 거를 갖고 있으면 좋지만은 100% 그게 다는 아니고 이런 제품도 없는 거보다는 낫다.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급할 때는 이런 거라도. 저 역시도 사용을 했었던 제품이었고요. 예,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은 다임 커버의 키체인 멀티툴 다임과 바이스의 비교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